예, 우리 정부와 군 당국도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보도국 최원영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필요에 따라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초 NSC 소집을 검토했으나 발사체에 대한 1차적인 평가 결과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일단 개최하고 필요시 NSC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상황점검회의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2차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관계부서 비서관, 국방부 외교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경계태세를 격상하고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요구했지만 북한은 끝내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필요에 따라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초 NSC 소집을 검토했으나 발사체에 대한 1차적인 평가 결과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일단 개최하고 필요시 NSC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상황점검회의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2차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관계부서 비서관, 국방부, 외교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경계태세를 격상하고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